네, 어디에나 해는 떴습니다. 세월호 가족들이 모인 동고차도 바다에도 역시 첫 해가 밝았습니다. 태양의 소명이 어둠을 밝히는 것인 만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있다면 새해에는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. 김진성 기자입니다. 동거차도 산꼭대기 막사에도 2016년 새해가 찾아왔습니다. 반짝이는 불꽃을 흔들며 2km 앞 바다에서 숨져간 아이들에게도 새해를 알립니다. 서울 광화문 광장부터 해외까지 국내외 10개 지역에서 이들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도착했습니다. 수학여행 떠난 아이들이 살아 돌아왔다면 이제 20살. 남겨진 사람들은 2년 전 그날에 멈춰버린 시간을 살았습니다. 아이가 처음 돌아와서 한 얘기가 답답해요. 그냥 가슴이 먹먹한 게 아이가 한 얘기가 아빠는 진상규명할 거지라는 말이 지금까지도 제 가슴에 와 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함께하고 있고. 찬 겨울바람을 버티며 산꼭대기에서 맞는 새해 아침. 구름에 가려 또렷한 일출은 볼 수 없었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첫 상을 차렸습니다. 구조당국의 무능력과 책임 회피만 드러난 첫 청문회. 가족들은 배제된 인양작업. 여전히 찾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. 600여일이 지나는 동안에도 많은 것이 그대로지만 올해는 달라지길 또 지치지 않기를 서로 응원했습니다. 어머니, 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이 아파하세요. 추운데 산에 올라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. 빨리 이제 인양이 되고 어머니, 아버지들 많이 안 아프셨으면 좋겠어요. 세월호 가족들은 새해에도 동거차도에서 인양 작업을 지켜보는 한편 각 지역과 해외 연대를 통해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.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.